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것 같은데, 오,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여기, 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31mm, 하고 25mm 하고 해서 제가 레이어드 펌을 해드릴 건데,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커트를 하고 나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깨끗이 하고 나와서 보니까, 네.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하는 처리 없이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피카의 C2에다가 저는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해서 지금부터 도포하는데, 자, 보시면 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처리가 없어요. 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C2는 피카에서는 건강모 펌제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있지만 제가 건강모 펌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열 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뭉쳐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요. 자, 지금부터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손상머리인데 열 처리를 했다. 신기하죠? 네. 자, 2차에서는 제가 2차 연화는 저희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믹스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 C1은 간곱슬 펌제예요. 네. pH 9.5 이상 되는 간곱슬 펌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미친 연화라 그러죠? 저희 피카에서는 미친 연화라 그러고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머리가 분명 손상이 돼 있는 머리인데 저는 지금부터 간곱슬 펌제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포시. 네, 나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하셨을 때 연화가 덜 됐다 해서 그냥 자연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환원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SS 결합을 끊어주기 위한 건데 어떻게 되나요? 그냥 놔두면 SS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모발만 데미지만 손상만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신선한 약으로 도포하셔서 하면 더 빨리 예.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겠죠. 자, 보이시나요? 윤기 나는 거?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이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샴푸실에서 제가 담수 연화라 그래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또 연화가 됐는지 알고 싶잖아요.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럴 때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어보세요. 엄청 깨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다 했고요.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저희 피카에 그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길게. 자, 뜨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자, 13mm 가지고 네, 자, 수분 한번 조절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쭉 빼도 예,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저는 우리 피카에 더블로 살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 16mm로 다시 한번 예, 그 판넬 그 자리에 그대로 자, 16mm예요. 45도로 예,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러브 뚜껑이 어떻게 해요? 90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면 네, 이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쁜 뿌리가 산다는 거죠. 원장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객님한테 제가 뿌리를 살리면서 이렇게 굵은 네, 에스컬처럼 볼륨, 그러니까 모발은 괜찮으신데 왠지 모르게 그 많은 탈모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결 작업을 한다면 머리가 이렇게 짝딱짝 달라붙겠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블링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 우리 피카에 31mm 짜리예요. 굉장히 굵죠. 근데 가벼워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45도 주신 다음에 네, 해서 90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덮개 있죠. 효자 매뉴얼을 딱 덮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네, 자,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제가 와인딩을 한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자려주시고요. 손잡이를 반바퀴만 돌려서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다시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잡으신 다음에 다시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자르시면 자, 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두 바퀴 또 싹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32mm 컬이 걸리나요? 그러시거든요. 걸려요. 근데 굉장히 전체적인 S라인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컬이 볼륨감이 생긴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자, 얘가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위로 살포시 올렸다가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싹 빼면, 예, 요런, 네. 31mm의, 네, 웨이브가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네, 자, 골든 포인트에 제가 31mm로 와인딩을 해놓고요. 네이프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요번에는 25mm로 해볼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네,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결도 잡고 볼륨감도 주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접고 저는 쭉 이렇게 당길게요. 네, 일명 쭉 펌입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네, 돌려주세요. 25mm예요. 그래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네. 또 한번 싹 가려주시고 한 바퀴, 네. 두 바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놓은 다음에 빼시면, 네, 25mm의 컬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좌측 먼저 할게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25mm예요. 자, 이 친구로 이렇게 딱 수분을 조정해 주시고, 자, 잡으시고, 네, 연예인 덮개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고객님이 원하신 게 C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볼륨감이 있어야 되겠죠. 네, 좀, 네. 자, 이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다리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웨이브를 만들면서 윤기도 다려주면서, 예, 결을 다려주면서 윤기가 쫙 나면서 웨이브가 나온다면 훨씬 더 예쁘겠죠. 자, 지금 제가 25mm로 와인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벌써 다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측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측 들어가겠습니다. 25mm 굉장히 길죠? 예, 이 친구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딱 잡으세요. 자, 연예인 덮개 접으시고 쭉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여기 쭉, 네, 일명 쭉펌이에요. 네, 25mm로, 네, 제가 결도 잡으면서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 네,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들어가면, 자, 끝, 글러브가 끝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다려주세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싹 다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또
또 한번 다려볼까요? 네, 인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결을 다스리면서 네, 웨이브를 만든다면 굉장히 예쁘겠죠? 자, 원장님들이 의문점을 가지신데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덮개로 땡기니까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자국이 났죠? 이거 중화하고 나면 자국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로 안 나요. 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해보세요. 해봐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국 안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할 거예요. 수분을 조절하겠다고 물로 분사하시는 것보다 폴리로 분사하세요. 수분으로 물로 저희가 수분 조절하면 수분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네, 경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를 뿌려서 수분 조절을 하시면 네, 탄력도 있고요. 윤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측을 먼저 할게요. 네, 지금 토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와인딩 했는데 이번에 예, 다섯 개째 들어가는 거겠죠. 자, 25mm예요. 잡으시고 예, 피카의 이 롱아이롱이 예, 이게 길다 보니까 예, 그냥 롱머리 굉장히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잡으시고요. 잡으셨죠? 쭉.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와인딩 하시면 끝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자, 여기서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냥 또르륵 하고 다 올라와 버리죠?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와 오게 돼 있습니다. 25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로 해서, 예, 웨이브를 만들어주니까, 어때요? 컬이 예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이 열을 빨리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열들을. 그래서 저희 피카는 아이롱이 긴 거예요. 그래야 더 탄력 있고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5mm.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폴리로 제가 분사할게요. 이렇게 수분. 마지막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했고요. 둘, 셋, 네 개. 다섯 개 했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25mm 잡으신 다음에 자,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결도 잡으면서 동시에 웨이브도 만들 거야. 이럴 땐 자, 우리 쭉펌 덮개, 연예인 덮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잡고 쭉 예. 재밌어 보이죠? 결도 잡으면서 볼륨도 주면서 네, 또 웨이브도 25mm, 31mm가 웨이브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돌려주세요. 천천히. 자, 굉장히 쉽죠? 네, 쉽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가세요. 글러브 안으로. 그러면 이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손이 놀아요. 되게 편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신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싹 가리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싹.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저 벌써 와인딩 다 끝났거든요. 자, 여기 도넛츠 하나 만들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예, 앞쪽에는 제가 그냥 저희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여섯 개로 해서 와인딩이 이 롱머리가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잘 나왔죠. 예, 31mm하고 25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중화하고요. 저희 그 클리닝 샴푸 있어요. 샴푸하고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풀어 보겠습니다. 20, 그러니까 31mm로 제가 볼륨감을 줬어요. 주고 또, 네, 보이시나요? 31mm로 볼륨감을 주고 나서 나머지는 25mm로 했어요. 굉장히 예쁘죠? 예. 자, 우리 피카에 이렇게 예쁘게 하는 펌, 또 예쁘게 하는 커트. 아, 네. 궁금하시면 제가 교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쁜 파마, 예쁜 커트. 네, 이렇게 해서 롱머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본사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잡아서 또 교육 일정 잡아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세요.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